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2021년 지금 현재 1월 16일 아침 7시 정각입니다. 선생님 이 아침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지 아세요? 그렇죠. 새로운 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석재의 분류 및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돌, 석재의 장점. 자, 장점, 당연히 불에 안 가겠죠. 힘에 좋습니다. 자, 내수성, 내구성, 내하학성이 풍부하고 내마모성이 큽니다. 외관이 장중하고 치밀하며 갈면 아름다운 광택이 납니다. 아시나요? 자, 단점.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인장 강도가 낮다라는 것은 긴 부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격파 싸움할 때, 격파 시험할 때 얇은 돌 있죠. 예, 선생님은 손가락도 꽤 쓸 수 있습니다. 중량이 크고 견고하며 가공하기가 어렵다. 고열이 약하여 하열에 닿으면 균열. 그래서 돌은 불로 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석재의 조직과 분류입니다. 뭐 조암 강물, 뭐 성리, 이거 한번 봅시다. 뭐 전리, 성목, 청리, 그냥 늘어가 봅시다.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자, 석재의 분류. 석재의 분류. 용도에 의해서는 구조용, 마감용, 골재용. 돌은 구조. 우리 쉽게 생각할게요.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거, 뭐 기초, 기둥, 벽, 보. 외장은 마감용은 외장용에는 하강암, 안산암, 전판암. 내장용에는 대리석, 사문암, 응해암. 왜 외장용과 내장용을 구분했느냐? 물의 또는 하악성 강하다. 강한 게 뭐다? 마감입니다. 약한 거는 어디? 그렇죠. 내장 안쪽입니다. 외장과 내장. 자, 성인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자, 하성암. 자, 하성암. 자, 하산의 마그마가 냉각되어 굳어진 위치를 하죠. 하강암, 안산암, 현무암, 감남섭, 부석 등이 하성암에 속한다. 별표 치겠습니다. 우리 이거 지구학 시간에서 배웠는데. 자, 수성암.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는 장애에서 생긴 암석이다. 석회암, 사암, 전판암, 응해암. 자, 변성암. 하성암 또는 변수암이 지각의 지계적 운동 및 압력의 변화, 화학작용, 지열의 작용 등에 의해서 변질되어 성분하는 것. 대리석, 산문암, 성면, 편암, 트래프티. 하성암, 불에 의해서 이런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성암, 변성암. 자, 압축 강도에 의한 분류입니다.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연성, 압축 강도가 100 제곱 센티미터 퍼 킬로그램. 연질사암, 응해암. 중경석, 압축 강도가 연석보다 더 높아 100에서 500 사이. 100, 경석 500 이상. 하강암, 대리석, 안산암.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압축 강도 순서입니다. 하강암, 대리석, 안산암, 산문암, 전판암, 사암, 응해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하강암이 제일 세고 대리석, 안산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궁의 기술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강암을 떡 쭈그리듯이 잘합니다. 아시겠죠? 자, 석재의 내하성. 불에 간 것, 응해암, 대리석, 하강암. 외우세요. 압축 강도의 성질, 석재의 내하성 순서. 아시겠죠? 자, 이제 석재의 성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석재의 성질. 자, 물리적 성질. 자, 석재의 비중은
기근 상태의 것을 표현한다. 자, 압축 강도는 비중이 큰 것일수록 크면, 이거 당연한 겁니다. 공극이랑 흡수율이 많은 것일수록 강도는 약합니다. 인장 강도는 극히 약하다. 10불에서 20불. 석재의 내화도, 안산암, 응해암, 상암은 700도까지 강도가 증가하고 1200도에서 파괴한다. 이거 넘어갑시다. 자, 석회석 및 대리석은 500도씩 전후해서 강태산을 주고 700도에서 파괴된다. 하강석은 300도씩 정도하고 500도에서 강도 700도씩 파괴된다. 그만큼 점점 올라가면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석재의 내구성. 빗물에 탄산, 아황산 등에 의해서 석재의 표면이 침해됩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암석을 구성하는 조형 건물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동결과 용해증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채석이나 자원에서 균형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재밌는 겁니다. 석재의 채석과 가공입니다. 채석, 채석, 돌을 캐는 거, 가공 100% 납니다.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광이에요.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자, 혹두기는 혹을 떼듯이 그립니다. 정은 정가주 때리는 거예요. 도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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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락. 잔은 자자자자자. 나머지 물광이. 자, 이거 외우세요. 혹, 정, 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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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정 도산물. 외우세요. 자, 봅시다. 다 됐어요. 자, 석재의 분류와 성질. 자, 가공 방법이에요.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광이. 혹정은 망치로 그냥 도르면 대강, 대강 닫는 거. 정다듬은 정으로 곱게 쪼아서. 도드락은 도드락 망치로. 잔다듬은 날망치. 물가기는 돌을 간다, 물로. 혹정도잔물, 혹정도잔물, 혹정도잔물.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석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석재의 장점. 자, 석재의 장점. 불연성이고 압축 강도가 크다. 내구성, 내수성, 내구성, 내화성이 풍악마고 내모성이 크다. 외관이 장중하고 치밀하며 가림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단점. 인장 강도 약하다. 10불에서 20불 밖에 다. 따라서 긴 재료를 얼르기 힘들다. 견고해서 강하기 어렵다. 균열이 발생한다. 뭐에? 열이 받는다. 아시겠죠? 석재의 조주. 자, 이거 장단점 별표 3개. 자, 석재의 분류. 용도에 따라서 구조형, 마감형, 골재형. 골재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구조형은 기초, 기둥, 벽, 보. 마감형은 외장형은 물에 또는 화학에 강한 거. 하강암, 안산암, 전파암. 내장은 대리석, 사문암. 선생님, 저 집을 대리석으로 하면 안 돼요?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성인, 이루어진 방석, 하성암, 지구 내부의 하산에 마그마네가 하강암, 안산암, 현무암, 감난산, 부석. 자, 별표 두 개 했습니다. 자, 수성암. 자, 수성암.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는 작용에서 생긴 암석들. 맞죠? 그 다음에 변성암. 하사 수성의 지각의 지계적 운동, 압력의 변화, 하악작용, 지열의 변화, 대리석, 사문화, 성면, 변화, 변화. 자, 압축 강도에 가면 말. 연석은 100 이하. 중경석은 100에서 500 사이. 별표 한 개. 경석은 500 이상. 하감, 대리석, 안산암이 경석입니다. 자, 압축 강도의 순서예요. 자, 압축 강도의 순서. 하강암이 제일 크고, 대리석, 안산암, 사문암. 이것만 알아주세요. 하강암, 대리석, 안산암. 자, 석재의 내화성. 응해암, 대리석, 하강암. 거꾸로입니다. 아시겠죠? 내화성은 거꾸로입니다. 자, 석재의 성질. 자, 물리적 성질. 석재의 비중은 기근 상태.
압축 강도로 비중이 크는 것이죠. 공극이나 안에 공극이 뭐예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흡수율이 많은 것으로 작다. 인장 강도로 극히 약하다. 10에서 20. 식재 내화도. 이걸 그냥 알아봐 주세요. 석재 내구성. 빗물 속에 탄산, 아황산 등의 석재 표면에 침입된다. 온도 변에 따라서 암초 구조는 조항공물을 팽창할 수 있는 동결과 유해자. 동결이 뭐예요? 어는 거. 유해는 녹는 거. 자, 석재의 채석과 가공. 자, 가공 순서. 100% 나옵니다. 혹두기, 정다듬, 도닥다듬, 잔다듬, 물가기. 혹정도산물. 혹정도산물. 자, 혹두기, 대강. 정다듬, 정으로, 도드락, 도드락망치, 잔다듬, 날망치, 물가기, 물로 가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오전 접수다 했죠? 안 하면 바보. 이번에 두 개 했던 친구들이 참 잘한 거예요. 원래는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실내, 건축, 기능사. 전산, 응용, 건축, 기능사. 다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강의를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믿고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울산공고 학생 여러분. 자, 2021년 1월 16일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